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또 가슴속에 짜증이 왜 이렇게 많아? 다 세상 불만이야. 다 내 멋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언니 같은 경우에 왜 결혼 빨리 했다? 어? 왜 결혼 빨리 했냐? 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결혼 안 하고 내가 누구를 책임지지 않고 내가 누구를 케어하지 않고 했었으면 언니는 날개 달고 쫙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텐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즐길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러면서도 할 건 다 하고 다녀, 언니. 네. 남들에 비해서 다른 애기 엄마들에 비해서 언니는 그나마도 자유로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갖고 나를 갖다가 착 닥달한다고 그렇게 막 뭐라고 하지 마. 왠 줄 알아? 언니 눈 속이면서 할 거 다 하고 다녀. 부족해요. 네. 어? 그것도 부족해? 눈 속임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다녀도 부족해?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가 일찍 결혼을 하면 이혼수가 있는 사주예요. 그거 아시잖아. 많이 들었을 거야, 언니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별거라든가 주말 부부라면 주말 부부라든가 이런 걸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면 언니는 그나마도 그 혼인 서약서에 어떻게 보면 이혼이라는 도장을 아직 안 찍었을 거야. 그렇지만 이혼한 거랑 별게 다를 게 없다라고 언니 마음속에서 이미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이야. 넌 그냥 무늬만 남편 내 애들의 아빠다. 그것뿐이지 너 나한테 남자로서 나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관여하지 마. 이런 마인드로 사는 언니이다 보니까 솔직히 좋은 얘기 안 나가, 언니야. 어? 언니 남자 좋아해? 노는 거 좋아해요. 어? 모든 걸 다 좋아해? 아, 노는 거. 아, 노는 거? 그냥 막 술 먹고 놀고 막 재밌고 흥하고 이런 건 좋은 거 맞지만 남자도 좋아한다라 그래. 어? 솔직히 남자 없으면 못 산다고 하고. 응? 그리고 언니는 밤이 술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그런 말도 들어봤어? 밤 이슬. 낮에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병든 닭처럼 막 이렇게 병원에서 졸고 있어야 되고 밤만 되면은 그렇게 눈이 번쩍 떠지면서 신이 나고 내가 막 마음이 들떠갖고 막 이러고 다닌다고. 밤 이슬 맞고 살아야 되는 사자. 밤에 잠을 자야지 언니야. 밖에 나가고. 아니 밤이 낮이야. 웃지만 말고 대답도 해줘요. 맞아요. 응?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언니 정신 못 차렸다라고 하고 아 숨이 막혀 죽겠어. 언니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원하는 건지 뭘 어떻게 해야지 약간 뭔가 내 속이 출현할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언니는 솔직히 말해서 혼자 있고 애기들 언니 애기들 있지? 애기들 누가 봐준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애기 아빠가 내가 키울 테니까 너 나가 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보면 속 편할 수도 있어. 솔직히 그걸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걸 안 해줘 내 남편이. 자꾸 땡겨주려고 어떻게 보면 이걸 타일러서라도 데려앉히려고 하고 아니면 화도 내보고 지랄도 해보고 맞아. 별짓을 다 해봤는데 언니가 그걸 안 먹혀. 언니한테 해보려고 하는데 또 금방 이렇게 작심삼일처럼 어그러지더라고. 어, 그리고 언니 또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엄마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 싶기는 해 한편으로는. 근데 막 하려고 하다가 애기들만 보면 숨이 막혀. 애기들한테 큰 정이 없어요? 아니요, 애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낮으려고 막 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죠. 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야. 아주 제가. 어, 왜? 애기들 해줄 것만 딱 해놓고 언니는 언니 일 보기 바쁘거든. 네, 그것도. 근데 맞아. 그거는 솔직히 그 있잖아 돈 주고 애기들 케어해주는 그런 분들 있지? 그런 분들도 그런 건 해. 그렇잖아 엄마로서. 그냥 엄마로서 빈자리만 안 만들어준다 뿐이지 언니는 애기들한테 해줄 것만 딱 해놓고 너네들이 알아서 애기들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나누더라 다녔어 언니야?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맡겨놨었어? 애기들을? 엄마나 아니면 신랑한테도 해놓고. 솔직히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나갔어? 누구? 우리 언니 어떻게 마음 잡아줄까? 마음이 일을 안 잡히는데.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일은 하고 싶은데 일 안 하고 싶어. 왜 그런 거야? 일을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고 일은 해야 될 집에서 살림살이 하고 싶은데 살림살이 안 하고 싶고 밖에 안 나가고 싶은데 나가고 싶어. 네, 맞아. 청개구리야? 약간 그래요. 안 나가고 싶고 안 놀아도 되는데 나가고 싶은 그룹. 어. 언니 뭐라, 미안해 뭐라고 해서? 언니 미친년 같아. 저도 그렇게 한때는 있어요.
한편으로 미친년 같아. 정신 못 차리고 왜 저렇게 멍해갖고 저러고 돌아다니나 싶고, 갔다 오면은 남는 게 한 개도 없거든. 즐거운 건 그때 그 자리에서 즐거운 것뿐이지 집에 오면은 남는 게 없어. 내가 왜 갔다 왔지? 어, 우리 애기들 이렇게 혼자 냅두고 왜 나갔다 왔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다 아 오늘은 안 나가야지, 오늘 저녁에는 안 나가야지 해놓고 또 나가. 큰일 나. 언니는 하루살이 인생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어. 좀 뭔가 그래서... 계획적이게 살아야 되는데 즉흥적이야. 나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안 놀고 싶으면 말고, 자고 싶으면 자고. 진짜 갓난 애기들이 딱 하는 거 있지. 배고프면 울고, 밥 먹고, 자고, 똥 싸고. 그거를 아는데도 잘 뭐라 그러지? 그 순간적으로 딱 화가 나거나 뭐가 하면은 뭐라 그러지? 분노? 분노도 조장해. 네, 그런 것도 있는. 애기들한테도 막 언니 막 난리치고 하잖아. 그쵸. 내 거 못, 이게 못, 분풀이 못하고 하면. 근데 언니 신가물이라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의 가물, 무당돼야 된다는 신가물 말고 신의 가물이라고 해서 언니가 기운이 여자로 말하면 사주가 아, 센 세다. 거야. 그런 사주들을 풀어내지를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언니가 자정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렸을 때부터 언니가 욕구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 채워지지 않는 정그림이 너무 많았기 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니가 언니 성인이 되고 나서 스스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애로사항이 있는 거야. 안 돼.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언니 마음의 병이 생기면서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의지할 수가 없고, 내 남편의 의지를 하면 되는데 내 남편도 묵뚝뚝한 사람이고 돌 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고지식해. 그래서 나를 이해 못해줘. 한편으로는 그런 고지식함이라든가 뭔가 안정된 삶을 그것 때문에 남편 선택한 건 맞는데 내가 내 성격을 가지고 그 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숨이 막힌 거야. 그렇다고 지금 이혼을 하자니 그것도 두려워. 왜? 먹고 살 게 없거든. 맞아요. 돈이라도 언니 돈 벌기 싫거든. 솔직히 열심히 일해갖고 쇠 빠지게 돈 벌어갖고 나 열심히 살고 꾸미고 이런 거 안 하고 싶거든. 그냥 너무 벌어다 돈 갖고 쓰고 싶은데 어느 남자를 만나봐도 그렇게 나를 챙겨줄 남자가 없거든. 그나마도 애 아빠니까 애기들 핑계 삼아서라도 내 옆에 있으면 그거라도 유지가 되니까. 언니 정신 차려. 어? 정신 차려야 돼. 자꾸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저도 저가 미친년 같아요. 이런 걸로다가 자꾸 언니 탓하지 말고 언니 스스로 탓, 이게 진짜 자정을 시켜야 돼. 그렇잖아. 이건 언니 마음가짐대로 있잖아? 그럼 구슬하더라도 언니가 스스로 못 잡으면 못 잡는 거야. 왜? 이게 귀신 노름도 아니거든. 신가물이라고 탓하기도 애매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언니를 진짜 호되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나 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다 살았던 거야.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언니 이걸로다가 점 계속 보기만 해봐봐. 욕만 먹지. 요즘 욕만 거의 먹지 않았어요? 뭐 이유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어? 제일 많이 지금 욕 먹는 중. 아 진짜? 제일 욕 많이 욕 먹고 있어? 나 욕 그렇게 많이 못하는데. 왜냐면 나도 애기 엄마라서 그래. 나도 애기 엄마고 나도 20대 초반에 애기 혼자 키우면서 이 길 왔던 사람이에요. 나라고 왜 언니 안 놀고 싶었겠어. 나도 친구들이 밤에 나가서 노는 거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놀고 싶고 나도 나가고 싶고 했는데 나도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나도 내 애기를 혼자 케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 애기 재워놓고 기도는 가봤다. 그것도 가까운 거리, 한두 시간 있는 거리에 갔다 오면 난 그것도 애기한테 미안하더니 언니는 가서 놀고 어떻게 놀았대. 그거에 대한 가끔 죄책감이 많이 오죠. 많지? 그럼 지금이라도 언니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잘해주려 노력하는 정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언니가 그동안에 그래도 내가 더 젊었을 때는 더 언니가 마음적으로 중심을 못 잡았거든? 근데 이거를 내 스스로 지금 뭔가를 변화를 줘서 언니가 이거 마음을 잡고 이래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이거를 누가 타인이 대신 언니를 잡아줄 수는 없다라 그래. 남편한테 좀 믿음을 줘봐요. 남편이 하는 말마다 다 토다르면서 네가 뭔데 네가 어 뭐 저쩌고 이거 하지 말고
그래도 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남편이잖아. 밉든 싫든 울타리 대준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그 사람이랑 잘 살아볼 수 있을까요? 언니가 조금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마음으로 받아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니가 남편이 하는 말이 다 귀에 꽂히고 네. 가슴에 꽂히고 짜증이 나잖아. 무슨 말을 해도 네, 네.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미쳤네. 이러고 있고. 근데 상대방에서 마음을 안 받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더 이상 고깝게 이렇게 들려. 똑같은 거야. 서로 지금 가시만 세우고 있지. 그 가시를 쳐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언니가 그 가시를 먼저 쳐내기 시작을 하면 남편도 좋아질 일이 분명히 있고요. 이윤수 있었던 건 진작에 있었는데 언니가 그 이윤수 안 잡은 거야.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애기들 그나마도 그래 내 정신 있을 때는 불쌍하기라도 하니까 그 마음이라도 있어주니까 고맙고 지금이라도 마음 잡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언니 뭐 뭐 때문에 구태해서 뭐 언니 마음 잡아야 돼 이런 소리도 안 나오고 언니 스스로 잡아. 이게 스스로 안 잡혀서 온 건 맞는데 이 상태로 구태도 언니 똑같다 이 말이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제발 일하기 싫은데 일을 하고는 싶고 하기 싫고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친구 상태거든요. 일을 꼭 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요. 내가 뭘 잘 할 수 있을까부터 찾으세요. 내가 뭘 가지고 해야 언니가 오래 일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이걸 즐길 수 있을까라는 것부터 찾으세요. 언니가 지금 당장 돈 안 번다고 먹고 살 거 걱정하면서 살 사람은 아니라고 봐. 무슨 말인지 알아? 나처럼 애 아빠 없어갖고 혼자 키우면서 이혼해갖고 혼자 키우면서 전전긍긍 사는 그런 건 아니잖아. 울타리가 어쨌든 대줄 사람이 있는데 언니가 그 울타리 필요 없다고 자꾸 밀어내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봤을 땐 지금 언니가 그 울타리 지금 아직까지는 필요해. 그러니까 그만 헤매. 마음 좀 정착 좀 시키라고.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 아 이게 욕이 많이 먹은 거야 이게?